격투기 읽어주는 여자 격녀입니다.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입식 격투기의 상징 노재기 선수의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식 격투기를 이끌어온 노재기 선수는 과거 K1 시절부터 활동해온 50전의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지난 AFC 5회 대회를 시작으로 5번의 대회에 출전하며 AFC 초대 입식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지난 13회 대회에서는 AFC와 중국 MMC 단체의 두 타이틀을 놓고 대결하여 두 단체 챔피언에 오르며 대한민국 입식 격투기의 수준을 증명해 보인 바 있습니다. 노장 파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을 상대로 화끈하고 노련한 경기를 보여주며 입식 격투기의 교과서적인 테크닉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신 스스로도 최고의 선수이면서 지도자의 역할까지 훌륭히 해내는 무도가이자 대한민국 레전드 파이터인 노재길 선수의 AFC 데뷔전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항상 링에서 오를 때 상대 선수에 대한 전략과 분석 뭐 이런 거는 크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훈련하고 제 모습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고요. 상대 선수도 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거고 저 역시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빨리 끝나게 될지 길게 갈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승리는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됩니다. 노재길과 슈웨이. 돌기면서 로우킥 노재길. 날카로워서 노재길. 자 컨비네이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자 마지막 컨비네이션 마지막을 로우킥으로 두 선수 모두 지금 로우킥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로우킥. 아, 빠르죠 노재길. 네. 빨라요. 아 인사이드의 프렌치킥. 상당히 좀 깔끔한 아. 복싱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킥복싱을 구사하고 있는 노재길. 네. 참 리듬감이 좋네요. 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예. 펀치 그리고 또 노재길 선수가 분위기 흐름 분위기를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컨비네이션 노재길. 안쪽으로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아 상체 움직임 상당합니다 네. 노재길. 지금 뭐 포인트 싸움에서는 노재길 선수가 상당히 네. 뭐 효율적인 경기라고 봐.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또 그 상체 싸움도 네.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저렇게 몸이 뒤로 젖혀진 상태에서 빠져주면서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웃사이드 레그킥도 넣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작 하나하나에 그 쓸모없이 쓸데없이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봐도 간결하고 깔끔하고 네. 군더더기가 없어요. 진짜죠. 원래 이런 전면 타격전, 네. 마주오는 전면 타격전에서는 손오 슈에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더 이제 아웃사이드 복싱하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를 솔직히 했었거든요. 이번 무대에서는 아, 또 이제 펜스 저 차가운 펜스에 등을 대는 느낌도 손오 슈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도 있겠죠. 물론 노재길 선수도 그렇겠습니다만 부담감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슈에이 왼다리에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네. 그래도 경기가 굳었죠. 중에서 끝날 수도 있을 수준의 네. 데미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하이킥! 오, 살짝 흔들렸는데요? 그러기죠. 슈웨이 들어옵니다. 아, 지금 오른발. 야, 지금은 하체가 네, 네. 살짝 흔들렸던 슈웨이 계속 맞죠? 바디웨이 로우킥. 네. 자, 지금 버티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슈웨이 선수가 내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노재길 계속되는 네, 슈웨이 약점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초반부터 앞다리를 계속 누르는데 좋았습니다. 왼발 리킥도 좋았고 저런 라이트! 오, 지금 좋았어요. 오버핸드 라이트. 노재길 다시 두드립니다. 자, 어퍼컷 반격을 시도해보는 슈웨이인데요. 슈웨이도 만만치 않네요. 네. 뭔가 슈웨이 선수가 생각할 시간 자체를 좀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라이트! 지금도 벅부 두드립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체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네. 30대 후반인데 이런 경기를 움직이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
계속 불편한 곳을 계속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왼쪽 다리를 네. 인사이드 아웃으로 두들기고 그렇죠. 이제 왼발로 큰 거 노려보고요. 네. 하이킥 노재길.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두 선수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파이터로 쇼넨 슈웨이 선수는 입식 격투기는 물론 종합 격투기까지 출전한 경력이 있는 35전의 베테랑 선수입니다. 일본 중견단체에서 챔피언을 지낸 적도 있는 쇼넨 슈웨이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부터 노재기 선수는 펀치와 로킥 컴비네이션으로 상대를 공략하며 압박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의 펀치 공격은 슬리핑 더킹으로 흘려버리고 킥을 캐치해서 넘어뜨리는 과정까지 부드럽게 연결시키며 멋진 디펜스 센스를 보여주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탠스를 바꿔서 오서독스에서 사우스포로 경기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경험, 기술이 축적된 베테랑 파이터 노재기 선수가 보여주는 경기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컴비네이션으로 몰아치다가도 상대의 카운터에 바로 반응하며 백스텝으로 회피했다가 다시 크로스로 역카운터까지 연결하는 노재기 선수의 이날 경기는 3라운드 내내 쇼넨 슈웨이 선수를 압도하며 3-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노련하고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노재기 선수는 바로 다음 대회인 AFC 6회 대회에서 입식 라이트급 초대 챔피언전에 도전하게 됩니다. 19번 선수 대 노재기 선수의 초대 타이틀전 잠시 보시겠습니다. 치켜 뜨고 있는 역대 사냥꾼 19번 선수입니다. 자 그럼 노재길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47전 3승 13패 KMSG 소속 47전 3승 3승 14패 대한민국 노재길 선수입니다. 라이트급 초대 타이틀전 1라운드 라이트급 타이틀전입니다. 19분과 노재길 빠르게 좀 바꿔봤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예. 노재길 특유의 오른발 레그킥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뽑고 있는 19번 노재길 로우킥 쳐줍니다. 좋습니다. 컨비네이션 깔끔하죠. 자, 지금은 라이트 들어갔고요. 노재길 다시 라이트 자, 밀어내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노재길 선수입니다. 자, 네, 클린치 한번 내줬습니다만은 네. 데미지 없었고요. 자, 노재길 선수는 아트! 들어올 타이밍 찾고 있습니다. 라이트 다시 올라옵니다. 왼손 들어왔어요. 네. 자, 타격이 들어갑니다. 데미지 왔죠, 데미지 왔죠. 자, 들어가야죠. 노재길 더블째 자, 흔들리다 19번 선수입니다. 키즈의 보너스입니다. 연타 공격 노재길 라파컷 양손으로 자, 바디까지 아, 여기서 이게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상대 이 시간을 좀 계속 벌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옵니다. 라이트 노재길 19번 왼손 걸립니다. 다시 라이트까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자 19번의 위기인데요. 아 노재길 선수 유격타 2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자 왼손 펀치와 오른손 레이트의 탄력이죠. 자 그래도 오른손 라이트 좋았습니다. 네. 더블째 그리고 킥 공격 코미네이션 좋아요. 네. 이건 좀 약한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냥 오른손 연타입니다. 노재길 자 니킥 쏘북 쏴북 오른발 아 지금 몸통 두들기고 오른발 그렇죠. 레그킥으로 정리 좋았습니다. 또 한 번 다시 돌립니다. 노재길 완전 성공입니다. 언박카 네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아 지금은 멋진 로우킥 네 그렇습니다. 스위치 형태로 해서 그 뒷발을 찾으면서 쓰러뜨렸죠. 1라운드에서 그렇죠.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엔 제대로 갔습니다. 다부지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꽉 잡고 있는 노재길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칭찬 연타를 계속 들어가면서 컴비전을 살리면서 대단히 네,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라이트급 초대 타이틀전 노재길과 19번의 대결입니다. 자 들어옵니다. 지금도 다시 흔들리는 그렇죠. 19번 더블잼 마디 다시 원투 왼손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비네이션 아 좋아요. 깔끔합니다. 선으로 잘 타고 들어갔죠. 펜스에 밀려 있다고 해도 19번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기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네, 됩니다. 마이크 그리고 로우킥 차고 있습니다. 노재길 끝까지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안쪽의 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마이크 다운되기 직전인데요. 다운이에요. 아 다시 한번 경기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유효타가 들어갔어요. 컴비네이션
공격으로 시커먼 선수를 괴롭힌 노재기 선수는 왼손 훅을 적중시켰고 펀치 러쉬를 이어 다운을 뺏으며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2라운드에선 노재기 선수가 시커먼 선수의 오른발 돌려차기에 머리를 맞아 그로기 상태가 되며 한 차례 다운을 받으며 관객석에 있는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가 되자 노재기 선수는 다시 정신을 다잡고 전과 같이 공격을 이어나가며 펀치 컨비네이션에 이은 로우킥으로 시커먼을 끝까지 괴롭히며 라운드가 종료됐고 노재기 선수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AFC 초대 입식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했고 물고 뜯고 버텨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결코 한국 입식 격투기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다. 전설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역사에 남는 상징이 되고 싶다. 내가 하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지만 더 하겠다. 지켜봐달라라고 말하며 입식 격투기의 상징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후 입식 격투기의 상징이 된 노재기 선수는 AFC 7회 대회에서 입식 라이트급 1차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오딜라 크루바노브 선수 대 노재기 선수의 경기 잠시 보시겠습니다. 1라운드 로킥 노재길 컨비네이션 좋습니다. 원투 들어옵니다. 노재길 찍어 찍어 들어갔죠. 네, 아주 잘 올렸어요. 노재길 여유 있습니다. 라이트 반격 펀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 앞발에 계속 인사이드 기둥 들어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앞발에 인사이드 들어오다가 또 하이로 올라오니까 노재기 선수도 거기에서 경계를 끊고요. 네. 롱킥 좋습니다. 노재길. 네, 이거 데미지 있었고요. 다시 롱킥.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오달에서 왼쪽 허벅지 바깥쪽 이렇게 바디킥 수가 있고요. 네. 앞서 계속 두루 같은 경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기압을 넣어보고 있네. 아, 노재길 좋습니다. 노재길 라이트. 네. 야, 아, 좋아요. 이제 지오달라 왼쪽 다리 데미지 지금 네, 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자, 정말 빨리 가는데요. 네. 그 사이에 10수방 이상의 로우킥이 지오달라 선수의 지금도 로우킥. 오! 오! 아, 지금은 거의 게임이 끝난 듯으로 보입니다. 좀 어떤 전략적으로 지금 스텝 바꾼 게 아니라. 지금도 걸립니다. 휘성 걸립니다. 노재길 들어옵니다. 여타 공격. 노재길. 자, 케이지 몰리는 지오달라. 자, 지금은 강화되고 있어요. 가드 바깥쪽. 자, 분위기 완전 만들고 있죠. 네, 여타 공격. 그렇게. 아, 공격이 좋아요. 자, 10초 안쪽의 시간. 계속 버티면서 주먹을 날리고. 로케! 다운됩니다. 버틸 수 없는 지오달라. 그렇습니다. 다시 하이킥. 들어옵니다. 캡스탄 로우킥. 네, 바디킥 들어갑니다. 자, 고개를 숙이고 니킥 공격! 노재길. 다시 킥이 제대로 엄칩니다. 지우달로 끝까지 불타는데. 하이킥.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노재기 선수는 왼발 인사이드 로킥과 오른발 아웃사이드 로킥으로 크루바노브의 왼쪽 허벅지를 힘차게 두들기며 하체 방어에 신경을 분산시키고 펀치 연타로 정타를 노렸습니다. 2라운드부터 크루바노브는 로킥이 날아올 때마다 크게 흔들렸고 노재기 선수는 로킥으로 첫 번째 다운을 빼앗으며 펀치 연타에 로킥으로 마무리 짓는 컨비네이션으로 2라운드 종료 직전 크루바노브 선수를 다시 주저앉혔습니다. 크루바노브 선수는 3라운드 스탠스를 바꿔 다친 다리를 뒤로 뺐지만 노재기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를 지배하며 미들킥으로 다시 다운을 얻어냈습니다. 이날 경기는 3라운드 종료,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35번째 승리를 챙기며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감았습니다. 노장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